시작할 때는 직선 제봉할 때와 마찬가지로 노르바를 먼저 내리고 바늘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3번, 뒤로 3번 매듭을 짓고 직선 연습을 한다 생각하면서 발로 밟아주세요. 지금은 여기 꼭지점까지 와서 멈춰볼게요. 꼭지점 근처에서 발을 떼고 마지막에는 한 땀씩 이렇게 움직이셔야지 정확한 위치에서 멈출 수 있어요. 이렇게 꼭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이번에는 꺾어볼 건데요. 바늘이 꽂힌 상태에서 노르바를 들고 원단을 돌립니다. 이때 주의할 거는 바늘은 꼭 꽂혀 있어야 돼요, 원단에. 바늘을 들게 되면 위치가 틀어져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발로 밟습니다. 그냥 직선 제봉하듯이 밟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돌려볼 건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노르바를 들고 바늘까지 들어버리면은 원하는 위치를 맞추기가 힘들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맞추려고 해도 이렇게 이상한 부분으로 간단 말이에요. 실도 뜨고 이렇게 이쁘지 않게 되죠? 그래서 꼭 바늘이 꽂힌 상태에서 돌려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예쁘게 직각이 돼요. 이런 식으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빙글빙글 돌려서 원하는 위치에서 멈춘 다음에 노르바를 들고 바늘이 꽂힌 상태에서 직선 연습을 합니다. 꼭지점에 맞추는 게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 한 땀씩 한 땀씩 이렇게 확인해 보면서 제봉하면은 쉽게 할 수 있어요. 끝나면은 뒤로 3번, 앞으로 3번. 이렇게 처음에는 삐뚤빼뚤해도 중요한 거는 꼭지점을 돌리는 연습이니까 이 부분에 항상 모르발만 들고 바늘이 꽂힌 상태에서 원단을 돌려가며 연습해 보세요. 이번에는 곡선 제봉 연습을 해볼게요. 곡선을 제봉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노르바를 내리고 바늘을 내린 상태에서 원단을 돌리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놓고 원단을 살살살 돌리면서 곡선을 따라가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봉을 했고요. 이 방법은 곡선이 완만할 때 많이 사용해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작은 곡선을 제봉해 볼 건데요. 이거는 완만하지 않고 좀 커브가 심해가지고 노르바를 내린 상태에서 바늘도 내리고 아까는 원단을 돌렸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바늘을 한 땀이나 두 땀 정도 간 상태에서 노르바를 살짝 올려요. 그 다음에 원단을 조금 이렇게 돌립니다. 돌려서 다시 노르바를 내리고 한 땀이나 두 땀 가세요. 그 다음에 노르바를 올리고 또 움직입니다. 한 땀씩. 곡선 두 개를 제봉해 봤고요. 만약에 커브가 두 번째 거보다 더 심할 때, 이렇게 작은 동그라미일 때 노르바를 들지 않고 원단만을 이렇게 돌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원단만 돌렸을 때 예쁘게 제봉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막 꺾이거든요. 직각으로 꺾이는 느낌이 납니다. 특히 초보자분들은 원이 더 예쁘지 않게 꺾이고 이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이렇게 원단이 구겨지는 게 보이죠? 그래서 항상 노르바를 들고 바늘은 이렇게 항상 꽂힌 상태에서 한두 땀 정도 간 다음에 노르바를 올리고 원단을 돌려주는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처음에 원단만 돌렸을 때와 이렇게 바늘이 꽂힌 상태에서 노르바를 들고 원단을 돌렸을 때
돌렸을 때 방법에 따라서 곡선의 모양이 전혀 다르죠? 여기는 좀 울퉁불퉁하고 여기는 예쁘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좁은 곡선일 때는 꼭 노루발까지 올려서 원단을 돌리는 연습을 해주세요.